자, 돈이 되는 이야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오늘 이제 2거래일밖에 시작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잘 정리해야 내년에 또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올해 증시와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연말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랜만에 아침에 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올해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올해가 네. 이제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 잘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증시 연말 정산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올 한 해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올 한 해 증시에서, 2023년 증시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 어떤 것을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기억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 경제 칼럼입니다. 올해를 한번 빅데이터로 봤어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사실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수많은 정보를 얻어도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한테 투자의 어떤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려워요. 그쵸? 근데 쭉 이렇게 제가 올해 경제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더니 일단 나라가 떠올라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 범위를 호수처럼 바다처럼 네. 제가 좀 넓혀봤더니 넓었더니. 러시아와 일본이 들어와요. 아, 그쵸. 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은 미국은 계속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줬던 것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네. 고금리가 지속됐다. 아니, 결국 미국인 거거든요. 변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은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리오프닝 기대감이 컸었는데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죠. 뭐 관광객들이 들어와도 사실 이전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변화된 중국 관광객이다, 유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또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있고 러시아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원유라든지 이런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가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한일 관계 상당히 또 우리 경제에도 이제는 서서히 이전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니까 또 위험 자산 또 위험 해피 성향이 또 저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가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네. 결국 미국, 중국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네. 또 러시아 일본까지도 일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정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돼? 미국은 지금 S&P 500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학개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일학개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종목이, 네. 이 섹터가 미국이랑은 또 중국이랑은 또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의 전쟁 상태와는 또는 일본과의 미래 협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뚫어져라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다가 일단은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고 전쟁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올해 초에 저희가 이 경제 전망이나 이야기들을 하는 전문가들의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는 사실 상저하고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회복이 되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그다음에 중, 네. 심지어는 러, 이제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다 우리 예상과는 빗나갔다. 그러니까요. 전쟁도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 안 끝나요. 네. 푸틴은 계속 하겠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도 잔뜩 먹구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네. 햇빛이 쨍쨍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기대했지만 정작 산업 생산 소비 투자 계속해서 트리플 감소 네.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에서 계속해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 미중 대결 구도도 계속 지속되고 우리가 11월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지만 참가를 했지만 이 APEC에서도 미중 간이 좀 회복은 됐어요. 좀 네. 회복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그 신경전은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쵸. 반도체 시장도 좀 한 2분기 마지막 정도의 끝자락에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바닥을 관통하고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면서 올라가는 지점이다. 네. 결국에는 이 상저하고가 올해는 저고 내년에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고의 형태가 될 기대감 이렇게 좀 우리가 바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부동산이에요.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성장률이든 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경제를 옥죄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듭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는 풀리고 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다. 네. 이제는 내년에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풀리고 있는 그런 여지들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저하고 하고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보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예요. 네. 왜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죠? 잘 나가느냐. 아니, 유효 슈팅이 바로 골이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뻥뻥뻥뻥 흑발질이 많이 없어요. 결정력이 높은 거예요. 네. 아, 우리 역시 김호수 앵커가 예리해요. 그러니까 결정력을 높여라. 그러면 반도체라도 우리가 덩그러니 반도체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떤 쪽이 희망이 있느냐, 어떤 쪽이 내년에 두드러질 것이냐, 네네. 도드라질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여기에 이제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DRAM이나 NAND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HBM이다. 고대역폭 메모리 쪽이다. 이건 2025년까지 내년, 후내년이 너무 중요해요. 화랑이다. HBM. 그러면 HBM 쪽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DDR5 네.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고도 마치 휴대폰에도 탑재된 인공지능이에요. 앞으로 이건 거의 이제는 우리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장주가 한미반도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STI까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네. 퀄리타스 반도체 이건 우리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가온 칩스,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네네. 최근에 또 주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제주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HBSP, 코어 아시아까지 온 디바이스는 결국 하나의 섹터로 묶여간다. 네. 이제 내년, 후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6년, 7년 계속해서 온 디바이스 이 AI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이냐.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눈여겨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섹터가 잔뜩 눌려 있다가 일단은 HBM과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관심이 올해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이게 말씀해 주신 걸로는 내년 내후년까지 아마 계속 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미리 잘 살펴봐야 된다.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한번은 정리를 했고 2차 전지도 결국에 봐야죠. 우리 시장에서 그렇죠. 2차 전지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갈 것 같았는데
하반기 들어서니까 이게 풀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시간에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뭐 에코는 에코고 프로는 프로냐, 네. 에코 아니면 프로고 프로 아니면 에코냐 그랬잖아요. 네. 배터리 아저씨가 뭐 온갖 또 인기를 다 누리는 네. 그런 상황까지 전개됐는데 그만큼 2차 전지가 뜨거운 성장주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 말 그대로 과열이 됐다. 네, 네. 과충전이 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2차 전지죠. 네. 그래서 방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추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재 쪽에 그렇게 집중이 됐던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장비다. 2차 전지 만들어지려면 이제는 장비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고 절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손흥민 선수의 이 패스, 유효슈팅을 어디에다 날렸냐. 네. 마구 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장비 쪽은 장비 쪽으로. 그렇죠. 장비 쪽은 대부 마그네틱이나 또 아바코나 에이프로나 코인테크 여러분들 우리 이데일리 방송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방송 보시면서 자 2차 전지의 장비가 어디냐. 또 하나 소재 쪽이라도 아니 이 소재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소재와 관련돼서 이 자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L자 들어간 기업 중요하겠죠.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원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른바 아르헨티나의 염호 통해서 리튬을 확보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일련의 기업은 내년에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뭐 올해는 너무 뜨거웠던 소재 관련 기업들보다는 장비나 이쪽으로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또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또 반도체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 또 중요한 것이 또 시장에서는 자동차나 조선주들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뭐 미국에서 너무나 차가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사실 내년부터 시작해서 텐베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렇죠.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기차는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가 더 많이 팔려나간다. 비율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동차는 어디 쪽이냐? 네. 좀 미래지향적으로 미래가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HL 만도나 텔레칩스, ISC나 팅크웨어, 또 LG 이노텍이나 MC 넥스를 좀 봐줄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 조선은 방금 전에 우리 김호수님께서 너무 이야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뻔히 이 후방 쪽인 완성 쪽은 알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전방 쪽은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건 뭐냐? 엔진이다. 또 프로펠러다. 그리고 또 이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천연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는 어디냐? 삼성중공업이죠. 네. 여기에 HSD 엔진, 좀 등락은 있습니다. 카본, 한국 카본,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도 친환경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더 주목해야 되고 조선주계에서도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그런 쪽의 장비나 조선주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포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 것이 내년에 또 방산주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에서 콕 집어줬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한국 주식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방산주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한국을 제일 잘 보는 회사가 골드만삭스예요. 네. 통일만 하면 전 세계 2위 국가로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던 회사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네네. 골드죠. 네. 네. 근데 이 K방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앞서 코너에서도 이제 분석을 해 주셨듯이 이건 우리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방산과 원전은 묶어서 가야 된다.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방산은 특히 이제 주목을 하는 게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 요즘 난리예요. 이 LIG 넥스원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 풍산, 정경련 해장사죠. 네네, 그리고 총탄을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풍산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퍼스텍이나 빅텍이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원전이에요. 원전도 봐요. 네. 원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눈치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도 기왕 들어가는 거 러시아나 이런 쪽에 뺏길 게 아니라 우리 경쟁자는 프랑스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게 중소형 문제 SMR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통해서 자 중동 그다음에 유럽 체코 등등 지금 이집트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진출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한전 KPS 네. 한양 ENG 우진 BMT까지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통령의 순방 테마주도 네. 내년 후내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올해 한번 쭉 정리해봤고 내년 전망까지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 전략과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내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